벤츠의 최종 병기 E클래스가 8년 만에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이 벤츠는 신형 E클래스로 BMW에 뺏긴 수입차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포부입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8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11세대 E클래스. 신형 E클래스는 개발 단계부터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E클래스가 팔린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는 내부 공간. 중앙부터 이어지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수석에서도 따로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해졌고 5G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에는 웨이브와 플로, 멜론과 에센셜 등 이른바 K앱들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적인 습관을 AI가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루팅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주말 드라이빙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와 핑크빛 무드 등이 켜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BMW 5시리즈가 할인폭을 키우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벤츠는 자신만만하다는 입장입니다. We will set very competitive pricings here in the market with entry levels of the E-Class, but also with high-end E-Classes as well, of course. So therefore, we think we have the right strategy, the right product, and with the right customer experience, also the right offer that our customers will be very satisfied with this new car and also with the pricing of this new car, of course. 지난해 벤츠는 전체 판매량 경쟁에서 BMW에 밀렸습니다. 8년 만에 수입차 1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BMW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 시장에 5시리즈를 선보이며 이른바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벤츠 또한 올해 9개의 신차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벤츠가 더 뉴 E클래스로 자존심 회복에 나서면서 올해 수입차 시장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